아홉, 서른. 아싸! 위에 운동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5일간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일차 영상으로 고고! 자, 12월 26일 월요일 아침 9시 47분에 오 이렇게 먹고 출근할게요. 오늘 점심 아니 이게 7,300원이라고 이게? 자, 유산소 시작했습니다. 어우, 한 것 같은데. 자, 30분 다 탔습니다. 다 먹었고요. 저희 회원님이 이걸 갖다 주셔가지고. 너무 달아요. 엄청 달아. 집에 와서 10시 20분에 이렇게 먹겠습니다. 계란은 3개고요. 밥 안 먹었어? 아니. 둘째 날 9시 3분에 잘 먹겠습니다. 블루베리 구독. 2일차 첫 번째 끝. 아홉, 서른. 아싸! 여덟, 아홉, 둘, 셋. 요거 20분 탈게요. 심박수 141, 2. 20분 완료. 런닝머신도 탈게요. 버피 테스트도 할게요. 20개씩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개 남았어요. 10분만 뛸게요. 10분만 뛰고 있습니다. 완료하였습니다. 두 개랑요. 자, 10시 48분에 집에 왔고요. 이렇게 자, 실험 3일차. 10시 36분에 오뚜기 작은밥, 김, 닭가슴살. 닭가슴살. 어우, 짬뽕. 와우. 9시 38분에 짬뽕 먹겠습니다. 자, 3일차 천국계단 20분 러닝 20분 탈게요. 오, 12분째 150까지 나오고요. 자, 20분 완료. 자, 7시에 요거 하나 먹을게요. 요거랑 사과 2개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사과 2개 끝. 자, 집에 와서 10시 10분에 마지막 식사할게요. 오, 앞에 맥주 드시는 분이 있어서 맥주 한 컵 얻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4일차 첫 번째. 1시 37분에 하체 운동할게요. 자, 지금 2시 49분인데 자, 뛰고 걷기 반복하고 있어요. 오, 심박수 160까지 올라왔어요. 오, 끝 쿨다운까지. 자, 머리 자르고 왔고요. 자, 편의점에서 요거 사왔어요. 제가 8시에 술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거랑 사과 하나 먹고 이따가 8시에 회식 장소로 고고. 사과랑 단백질 음료 끝. 8시 27분에 여기가 대박이다. 안시 6분에 첫끼. 오늘 졸업식 있어가지고 큰아들. 대박. 홍김 라떼. 30일 4시 55분에 8운동까지 끝났고요. 6시에 유산소 할게요. 천국계단 20분, 러닝 20분 할게요. 오, 155까지 올라가요. 20분 다 떴습니다. 쫑이 기다리고 있네요 저를. 오, 170. 자, 운동 끝나자마자 사과하고 어제 2+1으로 산 거 이거 먹을게요. 손이 떨려. 손이. 자, 9시 43분에 집에 왔고요. 집에 이거를 에어프라이기에 양념치킨 소스하고 요거랑 먹을게요. 이 정도 크기 5개예요. 5개 다 먹고. 아, 디저트로 돼지바. 자, 이렇게 실험이 끝났고요. 실험 결과는 체중은 변함이 없었고 근육량은 300g이 빠졌고 체지방량은 400g이 증가하는 인바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실험 영상에서 보셨듯이 먹을 거 다 먹고 운동 열심히 했더니 체중이 변화가 없었어요. 체중이 찌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먹고 나서 고민하시잖아요. 나 먹었어. 살찔 것 같아. 체중 증가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 걱정하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되죠. 운동만이라도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체중이 유지어터 될 수 있으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고 먹은 거 후회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항상 실험이 극단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자유식은 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깔끔한 식단, 깔끔한 음식 찾아 먹는 습관 기르시고 만약에 실수로 자유식을 했다, 치팅데이를 가졌다, 그럼 운동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운동으로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